튀니지 남부의 베르베르족 마을 마트마타에 도착했습니다. 영화 스타워즈 촬영지로 유명해진 곳인데요. 개미굴처럼 구멍 뚫린 곳이 보입니다. 우물처럼 크게 땅을 파서 안쪽 벽에 동굴을 만들어 생활한다는데요. 스타워즈 촬영지부터 찾았습니다. How do you find the Star Wars? 여기 지금 입구에 보니까 어르신의 복장이 영화 스타워즈에 나왔던 그 복장이에요. 카샤비아라고 하는 베르베르족의 전통 의상입니다. 영화 스타워즈를 촬영한 후 유명해진 호텔입니다. 아, 여기가 그 스타워즈의 촬영지구나. 저는 근데 사실 그 영화를 딱 그 상영을 할 때 본 세대는 아니어서 나중에 보게 됐는데 생각한 것보다 그 영화에 나온 장면보다는 규모가 되게 작은 것 같아요. لهذه العائلة تم تسمية النزل نزل سيدي إدريس. بدأ فتح النزل سيدي إدريس بالعمل عام 1968. 영화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태양이 두 개 뜨는 외계 행성이 바로 이곳입니다. 조지 루카스 감독은 촬영지로 이곳 마트마타를 선택했는데요. 세트장을 지은 게 아니라 실제 호텔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지구상에 없는 황량하고 신비한 행성의 분위기를 제대로 보여줬는데요. 세계 각국에서 스타워즈 팬들이 찾아와 영화 속 촬영지를 돌아봅니다.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는 도둑을 막고 동물의 침입을 피해 2층에 만들었다는데요. 근데 되게 생각보다 작아요.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마치 막 동굴 속에 제가 들어와 있는 그런 되게 신선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성인 한 명이 들어가기도 되게 비좁은 쓰기에 비슷한 مكان هناك كانوا في السابق يعملون تخزين الاكل يخزنونه هنا. 일랄리코. 카르타고가 로마와 전쟁을 치르던 시절 로마 제국이 이집트 용병을 보내 베르베르족을 학살하자 땅속으로 숨어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오래전 베르베르족이 정착하면서 뜨거운 태양을 피해 지하에 집을 지었다는 설도 있는데요. 이 위에 보시면 물고기와 손바닥 모양이 보이시는데요. 이 의미는 튀니지에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집집마다 튀니지의 가정집에서 이러한 문양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마하반. 마하반. 마르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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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마타 피 마트마타 피 마트마타 아이 وي 마르하바 اهلا وسهلا اي شكرا مرحبا وانا من كوريا الجنوبيه انا من كوريا مرحبا بكوريا اه والله مرحبا كوريا جايه شكر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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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مرحبا مرحبا بكم مرحبا 얼마나 정이 많으신지 진심으로 환영해주고 안방까지 보여주십니다. 이곳 사람들은 베르베르어를 쓰기 때문에 말이 잘 안 통하지만 몸짓만 봐도 다 알겠네요. 가니아 장치. 손을 씻을 수도 있고. 미로처럼 방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약간 حطوا فيها العولة. العولة. الفلفل. محمصة. الزيت. القدي. كل شيء. نحطوه ثم. ما عندناش فريجيدير. فريجيدير. نو. حطوه ثميك. 지하 동굴집이 알려진 건 불과 50여 년 전의 일입니다. 큰 홍수로 피해 복구를 하다 그 존재가 드러났는데요.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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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피 코리아 아이덴. 아, 쉐이. 예. 아, 샤이. 왜? 마트마타의 지하 가옥은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들 베르베르족이라는 자부심으로 여전히 이곳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넣어주신 게 땅콩이거든요. 이게 땅콩이랑 같이 먹는 차인가 봐요. 자키, 라드. 땅콩을 같이 먹으니까 더 고소한 맛이 더 훨씬 강해요. 상큼한 민트티 한 잔하면서 잠시 쉬어갑니다. 햇빛이 쨍쨍한 오후, 동굴집은 시원하고 아늑한데요. Come over had a bite. هذه اللي هزت لي 300 سنة. والله. حاجات هذه مسقط راسنا هذايا. معناتها دار جدودنا عزيز علينا. 참 유쾌하고 따뜻한 분이세요. 좋은 집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뜨겁던 태양도 그 기세가 한풀 꺾이고 사막의 열기가 식어가는 시간입니다. 낙타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높이가. 말 탔을 때랑은 높이가 완전 다른데요. 사하라 사막기 낙타를 타고 가면 훨씬 더 잘 내려다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막의 배, 낙타를 타고 모래바다를 항해합니다. 유목민들은 바람의 흐름과 구름의 변화만 보고도 길을 찾는다죠. 이렇게 후면 손에 다 소나기에 잡히지 않고 손 사이로 흘러내리는. 이것이 바로 사하라 사막입니다.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금세 빈손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우리네 인생과 참 닮았네요. 이렇게 사막에서 지평선 너머로 넘어가는 석양을 보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어서 되게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세상 곳곳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이 기대됩니다.